네, 오늘의 경제 핫 이슈를 키워드로 풀어봅니다. 키워드 경제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뭡니까?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이겁니다. 청포자 줄임말 같은데 어떤 줄임말인 거죠? 최근 신조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청포자, 청약을 포기한 사람. 특별하게 이제 30대 이하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현재 민간주택의 청약시장, 예. 전반적인 분양시장이 이제 가점제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부양가족도 적고 예. 무주택기간도 짧고 또 소득에도 30대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 벌 수는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분양시장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네네. 청약을 아예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네. 그래서 이 30대들이 아예 청약 대신에 매매로 가고 있다면 이런 관련한 뉴스들이 많이 나오면서 청포자가 화두가 됐었죠. 저 평론가님이 청포자 늘었다고 하는데 정부가 과연 그걸 인정할까요? 그렇죠. 근데 최근 들어서 국토부가 예. 전격적으로 이런 청포자, 특히 30대가 뭐 분양시장에서 분리해가지고 매매로 네. 간다라는 것은 틀린 이야기다라고 해서 이제 반박 자료를 냈는데요. 아, 예, 예. 실질적으로 작년에 서울주택의 연령별 당첨자 현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 네. 자료인데 잘 보시면은 30대하고 40대 비중. 그러니까 서울주택에서 분양시장에서 30대가 거의 35%를 지금 받아갔잖아요. 그러니까 국토부는 저거 봐라. 네. 40대만큼은 아니지만 30대가 저렇게 분양시장에서 많은 수요가 낮고 됐었는데 무슨 청포자냐라는 예. 이제 반론을 제기를 했는데 이것도 또 한번 들어가 봐야 될 것이 네. 바로 저 국토부의 통계 자료에는 신혼부부 특별 공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예, 우리가 예. 신혼특공이라고 부르는 네네. 근데 30대가 저 신혼부부 특공에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때 많이 결혼하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령 뭐 혼인 7년 이내 무주택자 세대 소주. 그러니까 30대의 저 신혼특공을 빼게 되면 네. 실질적으로 서울주택에서 30대가 분양해서 받아간 비중이 한 26%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 신혼부부 특별 공급이란 거는 굉장히 좀 어떤 특별한 제한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30대들이 청약을 포기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이 주장은 실제 그 논거는 있습니다. 아, 예, 예. 네, 완전히 뭐 국토부 말처럼 터무니없는 건 아니죠. 네, 뭐 통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또 달라진다 그 얘기인 것 같은데 네. 이 말씀하신 신혼부부 특별 공급 당연히 뭐 30대 당첨자 많겠지만 그럼 이게 문턱이 굉장히 낮아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신혼부부 특공도 정말 네. 뭐 피 튀기는 경쟁률이다라고 볼 수가 예, 예. 있는데요. 앞서 잠깐 나왔지만 조건을 좀 보면 혼인 신고 기간으로 이제 혼인이 언제가 신혼이냐 네. 7년까지 일단 늘렸습니다. 아, 기존에 5년이었었는데요. 그렇군요, 이제 7년이고요. 무주택 이제 세대 구성원 그러니까 구성원들이 다 무주택자여야 된다는 조건이 있고요. 네. 또 하나 소득 기준이 있는데 이거는 민간 분양과는 또 다른 거. 그러니까 네. 즉 신혼부부 특공은 너무 많으면 안 돼요. 네네. 그래서 맞벌이 기준으로 700만 원 예. 월 부부 700만 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부부 중에 한 명이 소득이 높으면 또 신혼부부 특공이 안 되는 그런 네. 경우인데 최근 들어서 뭐 감찰반도 뜨고 해서 이제 이런저런 조사를 할 때 저 신혼부부 특공 관련해서 참 많은 꼼수들이 너무 나오고 있었는데 네네. 대표적인 게 이제 허위 임신 진단서 이래서는 안 되는데요. 아, 그 예, 이유가 예. 신혼부부 특공끼리 붙게 될 경우에는 네. 또 자녀 수가 많거나 아. 또 해당 아파트가 있는 지역에서 오래 살거나 이걸로 또 이게 순위가 갈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저걸 꼭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일념에 하지도 않은 임신 왜냐하면 임신을 하면 자녀 한 명이 늘어나는 거고 한 명이 있는 경우에 또 한 명을 임신했다라고 할 경우에는 네. 두 명이 되니까 유리할 거라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허위 임신 진단서도 많이 횡행을 했었고 네. 나중에 또 가서 뭐 여러 가지 사연들이 좀 있었는데 네. 좀 웃지 못할 그러게요. 뭐 그런 사연이었었습니다. 네. 신혼부부 특별 공급도 사실 쉽지가 않고 그러면 결국엔 또 청약을 노려봐야 되는데 청포자는 늘고 왜 청포자가 늘까요? 가점이 낮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저도 지속적으로 말하지만 이제는 이 청약 가점에 좀 수정이 필요하다. 예. 왜냐하면 1인 가구도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현재 가점 제도를 좀 보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예. 무주택 기간이 얼마나 기냐. 네. 두 번째가 부양가족이 얼마나 많으냐. 예. 또 청약 통장을 얼마나 오래 가입했냐라고 해서 네. 전체 만점이 84점이고요. 예. 그래서 무주택 기간 만점이 32점, 부양가족이 35점, 청약이 17점인데 네. 현실적으로 30대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점수는 얼마냐? 네. 편의상 30대의 끝은 39세로 잡아봤습니다. 네. 자녀는 한 명이고요. 예, 그럴 경우에 39세가 일단은 만점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청약통장 가입이에요. 네. 저거는 일단 일찍
네, 18세부터 하게 되면 네. 받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부양가족이라든가 무주택에서 자녀 한 명 경우에는 이제 15점, 네. 두 명이면 좀 높아지겠고요. 무주택 기간 같은 경우에도 거의 받을 수 있는 게 32점 만점에 20점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봤자 최대치가 50점, 52점. 이것도 정말 최대치입니다. 네. 웬만한 30대에는 한 30점대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네. 근데 30대죠, 송 앵커. 네, 예. 제 점수 아시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 네. 요즘에 서울의 평균이 65점 거의 넘어야 되고. 예, 예. 또 뭐 알짜 분양이라고 하면 70점대는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 가점에 대한 부분에 이제는 바뀌어야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주장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저 같은 사람 사실 뭐 청약 어려운데 그러면 집을 또 사야 되냐? 이렇게 봤더니 오늘 또 발표된 걸 보니까 네.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중간 가격 네. 높은 것도 아니고 중간 가격이 9억 원을 넘었다고 해요. 그렇죠. 이제 이게 중위 네. 가격이라는 겁니다. 네네. 좀 시청자분들 혼동이 될 것 같아서 평균 가격은요. 네. 그 가격 다 합쳐가지고 평균 나누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예, 예. 평균은 지금 이제 7억 원대, 7억 3천, 뭐 7억 5천이라고 하는데 네. 오늘 발표된 저 중위 가격이라는 게 뭐냐? 네. 가장 싼 아파트부터 가장 비싼 아파트를 쫙 줄 세우는 거예요. 줄 세웠을 때. 예. 예. 그 중에 중간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얼마냐고 봤더니 이제 그게 9억 1천만 원으로 나왔습니다. 아, 고가 아파트죠. 네. 근데 네. 이렇게 되니까 뭐 너무나 주장도 많고 특히 예. KB 시세가 너무나 고평가되지 않았느냐 이런 아.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 받아볼 게 가령 문재인 정부 출범했을 때 그때 가격은 KB 시세로 6억 3천이었거든요. 네. 그게 같이 고평가됐다고 하더라도 거의 40%가 올랐다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어쨌든 뭐 부동산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있어서 저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난감합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어떤 겁니까? 바로 이겁니다. 끝까지 판다. 뭐 뭘 도대체 판다는 거죠? 국세청이 끝까지 파겠다라는 건데 누구를요? 바로 부동산 관련한 편법 증여입니다. 아, 또 왜냐하면 편법 증여도 큰 틀에서는 수요를 부풀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다라고 해서 증여세를 내지 않고 예. 뭐 아파 찬스, 삼촌 찬스, 할아버지 찬스를 쓴 돈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뭐 세금을 매기겠다라는 게 이번에 국세청 발표였었고요. 예, 예. 뭐 실질적으로 국세청은 굉장히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조금 전에 저희가 뭐 총포자 뭐 30대 이런 얘기했는데 주로 이들 신혼부부들 뭐 부모님 도움받거나 주변 도움받은 사람이 타깃이 될 수 있겠네요. 1차 대상 타깃이 그겁니다. 왜냐하면 아, 예, 예. 국세청도 인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모든 매매 계약, 모든 자금 조달 계획서를 다 볼 수는 없죠. 그렇겠죠? 그래서 일단 발표한 것이 네. 30대, 20대에서 30대 초반 근데 이들이 최근에 9억 이상의 고가 주택을 샀는데 네네. 실질적으로 소득을 보니까 이걸 살 여력이 안 된다라고 할 때는 네. 바로 이제 국세청에 출동을 해서 끝까지 파게 되는 이제 그런 구조를 거치게 될 텐데 네네. 이제 가장 많은 이제 꼼수들이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부모님한테 빌렸다라고 자금 계약서에 쓴 다음에 예. 뭐 3억 원을 빌렸습니다 하고 이제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원리금도 내요 꼬박꼬박 이체 네. 자동 이체로 그런데 허점이 냈죠. 그러다가 부모님이 캐시를 다시 돌려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이걸 어떻게 잡아내겠느냐라는 네. 이제 반론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세청이 다 잡아낼 수가 있다. 어, 예. 예, 그 빌린 그 자녀의 소득 수준을 봐서 원리금을 냈고 네. 이런 것들이 다 파악이 가능하다라고 하고 이와 함께 고가 전세 자금을 네. 또 어떻게 마련했는지 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은행에서 한 5억 대출을 받아요. 네. 그리고 원리금 내야 되는 게 매달 한 150만 원, 160만 원 이 정도가 됩니다. 네. 그 본인이 내야 되잖아요. 네, 네. 근데 이걸 뭐 시댁 아니면 뭐 처가댁에서 200만 원씩 현금으로 줘가지고 그러니까. 갚는 뭐 이런 경우들도 굉장히 이런 편법들이 많은데 네. 이걸 하나하나 다 팔 수가 있겠느냐. 네, 네. 여기에 대해서 국세청은 일단은 시스템이 완벽하고 꼬리가 잡힐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자신감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네. 과연 이런 편법 증여에 대해서 국세청이 또 얼마나 활동을 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기준에 9억 원 이상 고가 주택이라고 했는데 짧게 뭐 고가 전세도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고가 전세 같은 경우에도 일단 9억으로 시작을 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나 아마 전세 부분보다는 일단은 매매부터 먼저 끝까지 파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키워드 경제 성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